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. 이데일리는 오늘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버전스 센터에서 제10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,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해 커티스 G 노스컷 클린랩 공동 설립자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. 노스컷 CEO는 기조연설에서 생성형 AI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다며 이제는 학습 데이터 품질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외에도 이날 포럼은 마이크로소프트, 네이버 등 각 기업의 AI 관련 미래 전략도 살펴봤습니다.